BH입니다. IT가 강하기 때문에 IT 또 장비 부품 업체들 상당히 강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. BH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업체들 뭐 동진 세미캠이나 유니테스트나 뭐 강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만 BH가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.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네.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PCB 쪽에서의 매출 증가 부분 또 북미 쪽에서의 매출 증가 부분 이러한 부분은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.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매집이 돼 있는데 4월 이후에 4월 3일부터 해서 13.6% 매집이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기관들 위주로 매집인데 22,700원 매수 평균 단가 그리고 갭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했을 때 3만원에서 33,000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고요. 네. 그리고 이 화살표 부분은 조금 멀리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멀리 아니고요. 네. 4월 3일부터 두 달 동안에 13.60%라는 거는 상당한 매집이다 이렇게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